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진우입니다. 저는 또 오늘 서울에 계신 구독자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나와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방송장비, 음향 쪽 하시는 분인데, 제가 예전에 한번 이슬제프 탑차 하나 팔았잖아요. 그분도 이제 방송 쪽 하시는데, 그분 같은 경우는 탑차를 사셨다가, 그게 리프트라고 하셨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슬제프차 한번 소개를 똑같이 드렸어요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또 장비 넣어야 돼가지고, 일반 캡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슈퍼캡 타고 해서 탑을 오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유통산을 이렇게 오토매틱 차량으로 지금 두 대가 있어요. 21년식 이번 같은 게 21,000km고요. 하나는 78,000km 뛴 21년 동일년식의 두 대가 있는데, 이 차량 두 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서울에서 오시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50만원 차량이 걸리는 거예요. 당연히 철판으로 되는데 탑을 올려가면 일단 필요 없겠죠. 그리고 슈퍼캡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고 이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프레임이 썩어지고 쉽게 합니다. 나무 같은 거 살아있죠. 그리고 기술에 그렇게 살아있고, 이제 이 차량 보여드리고, 또 하나 7만km 뛴 거 오토미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구독자님 오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화물차, 특장차 보유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규 상사입니다.